100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 선조들, 조선인들이 동경과 가대가와견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능한 일본 제국 정부는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이 혼란을 이용해서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한다, 이러한 유언비어 괴담을 정리해서 공식적인 일본 제국의 경시청이 각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 공문의 기초에서 수많은 일본 우익 자경단들이 조직되었고, 이 자경단들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혹한 만행을 저질러서 무려 6천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이 살해된 게 바로 100년 전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핵오염수 방류를 야당의 괴담으로 몰고 상인들이 장사 안 되니까 민주당 때문이다 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담의 원조가 바로 100년 전 관동 대지진 학살의 일본 제국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 옆에 송영길 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부스타 푸신 겁니까?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그 영상이 대구 경북 그 집중 촛불 구미역 광장이죠. 예, 예, 이거 언제 가셨던 거죠? 며칠 안 됐죠? 예.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예. 아, 8월에요? 예, 관동대학살 100주년. 아, 관동대학살. 예, 또 때마침 비가 내려서. 네.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구미라 그러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고향인데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반응이? 그게 좋았고 이제 그 어차피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만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주로 나 지금 이제 관동 대학살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경상북도 구미다 보니까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과 비교를 해서. 유사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정권 제가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카르텔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정권 윤석열 제가 이제 명명한 게 그건데요. 네. 유사한 점은 이제 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통제, 헌법 파괴 이런 것들은 유사점이지만 틀린 점이 있다. 네. 군부 독재는 유능한 면이라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포철을 건설한 거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예. 그다음에 전국민 의료조합 그리고 예. 특히 백곰 프로젝트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든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한테는 낙과손의 레이건을 협박해서 40억 달러 맞아. 돈을 받아낸 거 노태우 때는 또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남북기본합의서에 예. 동시가 예. 인천국제공항 이동통신 고속철도 뭐 데이콤 KT 네. 그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헌계 자기 장모 처 범죄 은닉하는 거다고 그다음에 그 고스도로 총점안 변경하는 완전히 국가의 주권이 휘발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지적한 겁니다. 아, 그걸 구미가서 영수증만 휘발된 게 아니라 아, 그걸 구미가서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런 그래서 좀 비교를 했죠. 네. 그 가장 문제가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거 진짜 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네. 철거한다. 네. 100년 전 그 진짜 목숨 국민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본 보수적인 분들은 또 엊그제 국회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께서도 소련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육사 교정에 들 수 있느냐 계속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소련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미군과 함께 연합군이었고 같이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와 히틀러 파시즘과 싸운 정말 연합군이었고 그때 소련의 희생과 투쟁이 없었으면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소련군이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히틀러의 기갑 부대를 막아줬기 때문에 파시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소련은 당시에 피압박 민중들한테 희망적인 존재였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에 있어서 스탈린의 공산당이나 김일성 공산당과는 차원이 다른. 네. 그때 다 우리 연합국이었는데 그러면 일제편에 일본 편에 섰던 백선엽 장군이나 그때 박정희 이런 만주 공관학교 출신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 섰던 것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의 적에 섰던 사람들은 백선엽은 세탁이 되고, 이거 한덕수 총리님 그런 논리를 어떻게 펴입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을 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홍범도 잠수함 진수식까지 했는데 이거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태영호 의원이 정확히 2년 전에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 북한에서도 홍범도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 자신들의 보천보 투쟁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천보 투쟁이라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1937년도 만주사변이 7월 7일 날 발생했으니까 보천보 투쟁은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일전쟁이 31년도 만주사변, 37년도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주 국내가 파시즘화돼서 독립운동이 명맥이 끊어진 시기에 김일성의 보천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중들에게는 그냥 희망 섞인, 실제보다 과장된 소문이 돌아서 김일성 신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 전투의 내용은 주제소를 숙격해서 민간인 2명 죽였다가 추적 경찰들 7명인가를 사살하는 것 정도인데 네.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투죠. 안 되죠.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을 홍보하게 되면 김일성의 업적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잘 홍보 안 하고 네. 폄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에서도 안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온 것은 외교적 성과이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하는 예, 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태영호 의원도 그걸 지적했더만요. 아, 2년 전에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모셔온 것은 그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왜 태영호 이 사람은 지금 딴소리 해요? 얘기는 북한식으로 훈련돼 있으니까 최고 존엄이 바뀌면 그대로 따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DNA가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정신 차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족적 정통성, 항일투쟁의 정통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올곧게 승계하는 큰 외교적 성과를 왜 발버둥을 치고 버리려고 그러냐고요. 왜 우리 국군을 일제 때 만주군이나 일본군에 속했던 사람을 주류로 만들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냐고. 그 대표님 그래서.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일본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일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가만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다, 과학이다, 홍범도 장군 문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해. 일본이 싫어하는 일, 일본이 그 우리 항의 독립투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예. 우리 박정희 정권이나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수 네.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적 합의는 네. 일제시대 때 좌익을 했더라도 독립투쟁을 위한 방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6.25 때 우리 민족 동족 상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 다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한다.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네. 그래야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우위에 서는 거잖아요. 북한에 비교해서. 왜 그거를 그렇지. 그런 공감대를 부정하려고 네. 하는 겁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북한에서도 다 숙청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산주의를 했더라도. 박근혁은 남로당이라고 그러지만 네. 숙청됐고, 6.25 때 육사단 사단장 방호산, 그 다음에 무정, 연합파, 갑산파 다 숙청됐어요. 그 사람 독립운동 했던 사람. 그렇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 김일성보다 훨씬. 진짜 그렇죠. 대단했지. 근데 김일성한테 숙청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도 안 받아주면, 이분들의 원혼은 어디로 가요? 남과 북 양쪽에서도 안 받아주면. 구천을 떠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은 더구나 4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남북분단 6.25의 책임이 있습니까? 뭐 조선공산당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때 소련에서 활동을 하니까 불가피하게 소련공산당 당적을 가졌죠. 예. 그거다고 백선엽은 간도특설 때 참여해서 독립군을 탄압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민족 반역 행위를 한 거다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는 네. 해필이면 설령 우익들 여러분, 보수적인 국민 여러분, 네. 왜 해필은 백선엽이냐고 뭐 하더라도 왜냐하면 김홍일 장군, 김홍일 장군 잘 그렇죠. 모르시죠? 예, 예. 김홍일 장군이 우리 김구 주석한테 폭탄을 제공해가지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골에 던진 폭탄이 우리 김홍일 장군이 제공하기 전 폭탄입니다. 광복군이었고 그때는 장계석 부대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우리 1군단 군단장이 돼서 6.25 때 한강 방어선을 6일 7일 동안 버텨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 바로 김홍일 장군입니다. 김종호 육사단 사단장은 춘천 대첩에서 박광협이 김광협이 이끄는 북한 2군단을 3일 동안 춘천에서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고 나중에 낙동강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부산 임시 수도를 보호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보훈처에서도 네 명의 6.25 영웅을 따지라 그러면 맥아더하고 워커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한국에는 김홍길과 김종호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선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백선엽은 최근에 예비역 그 저 중장들이 막 증언을 하는데 비판합니다. 아니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일인가 이틀 동안 농부옷 입고 튀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여튼 백선엽 동기들이 그 생생히 알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고 문제는 또 백선엽이 그 이유도 안 좋잖아요. 자기 동생 백인엽은 선인학원의 그 대표적인 사학 비리의 대표였고 본인도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돼서 자기 아들이 지금 강남에 2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니까 세워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해요? 홍범도 장군은 자기 아들 두 아들도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노후에 정말 어디 고려극장에 그 수의를 하시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욕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백선엽과 비교를 합니까? 이게 이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지. 이거는 여론도요. 지난 주말인가 네.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했는데 60.9%가 홍범도 네.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반대한다. 찬성한 사람 20%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준석,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도 다 반대하고 사실 이거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걸 반대했더만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묘혈을 파는 행위다. 홍범도 장군을 지금 뭐 이전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육사 교장 다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국민 옆에 약속합니다. 다음 우리 민주 세력이 집권하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홍범도 장관 아무리 철거해도 바로 원상 복귀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지금 네. 지금 방이 투기한 지가 좀 지났죠? 상당히 지금 일주일 됐나요? 네. 네. 투기를 시작했지만 저게 앞으로 뭐 30년간 한다니까 예.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게 지금 130만 톤이 뿐만 아니라 지금 폐로가 아직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추가로 계속적으로 오염수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저 어떻게든 막아내야 할 텐데 방안이 없나요? 끌어내면 아니, 간단하지만 아니 30년 동안 계속 못하게 중간이라도 스톱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참 재밌는데 미국 네. 뉴욕시가 최근에 원자로 냉각수를 뉴욕 앞바다에 방류한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 네. 원전 냉각수하고 네. 폐연료에서 나온 이 예. 핵오염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근데 그 약한 것도 예. 자기 앞바다에도 못하게 네. 했으면서 일본 방류는 찬성하는 것은 참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여튼 민주당에서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네.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 단식도 지금 돌입한 지 5일째입니다. 오늘. 네, 네.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글쎄 말이에요. 저 무기한 단식하면 몸도 해치고 그럴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우리 민주당이 좀 전투 모드로 좀 긴장을 해서 모든 169명의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좀 싸워달라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뀔까요?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래도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느슨한 게 좀 약간 긴장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네.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제 이것이 이 단식 투쟁을 넘어서 이것이 실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소수 정당도 아닌데 그렇지. 169석을 가진 정당이 원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나 입법이나 특검법 추진이나 검사 탄핵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단식 투쟁만 한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러한 국정감사 때 보다 전투적으로 뭔가 저 이 강상면 토지 문제부터 그렇죠. 이번에 박정원 대령 이것은 탄핵 사유잖아요. 완전히 수사 외압을 한 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진 거잖아요. 결정적인 탄핵 사유. 결정적인 탄핵 사유니까 이 강상면 이 토지 고속도로 문제와 이 박정원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파헤쳐도 하나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하나는 범죄 가족 공동체
공범 행위가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회사 윤석열 처갓집 가족들의 이 범죄 행위를 인수위 때부터 어떤 애가 작동을 했는지 그 안철영 그 국장 양평군 그 친구가 공공지구에 벌써 그걸 뭐 문서 조작해가지고 지금 네. 기소된 친구를 지금 승진시켜서 이번에도 또 작동된 거잖아요. 그거, 예. 그 사람을 또 취임식에 초청을 했고 네. 담당 수사 경찰도 초청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서로 소통되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헤놓은 탄핵 사유가 된다 봅니다. 탄핵 사유 가족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있으니 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것과 같은 이 결기와 의지로 국정감사 때 파헤치고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뭐 자료를 안 준다, 증언도 국감 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안 주면은 안 준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우회로 찾아내고 열심히 그렇지. 싸우면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 자료 준 거 가지고 분석해 또 나와요. 자료 핑계만 대고 앉을 게 아니라 발로 뛰고 안 되면 또 그 자리에서 추궁하고 아니면 그냥 차수 변경해서 밤 12시까지라도 수도 내놓고 자료 올 때까지 국감 진행 중단시키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렇게 원희룡 장관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슬렁슬렁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장관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제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국감은. 그렇죠. 위증하면 바로 처벌됩니다. 고발할 수가 있고. 네. 선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증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해서 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거짓말을 잡아내서 바로 고발 조치하고 이동관도 마찬가지고 그 세 사람은 그 국감 끝난 다음에 탄핵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 탄핵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그러한 증거를 쌓아내야죠. 아, 그렇죠. 그걸 돌파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내야죠. 성과를 내야죠. 근데 그렇게 메가리들이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그러니까 하도 메가리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해서 뭔가 좀 긴장을 주려고 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건강을 해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송 대표께서 워낙 잘하시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메가리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공천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뭔가 국회의원 구성이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총선 때는 좀 제대로 공천해야 돼. 공정하게 경선하고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성적을 그대로 반영해서 문재인 후보 때 득표, 이재명 후보 때 득표 비교해가지고 득표가 오른 때는 가점을 주고 떨어진 때는 감점을 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자기가 독단적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낙선하거나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낙선하거나 떨어진 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이렇게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측근을 앉히기 위한 그런 불공정한 경선, 아예 경선을 배제한 전략 공천으로 당원들의 사기를 꺾고 에너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대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당이 살아있으려면 이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의 사조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든 당원들이 주인인 당원들의 공유된 소통이 되는 그런 민주적 구조를 지역위원회에서부터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과 다른 당이 될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들이 이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이 생길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세운 거잖아요. 그 계획해라고. 전략 공천하고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은 이제 저희 당원성 30%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할 수 있나요? 30%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경우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내 경선은 원칙으로 해야죠. 근데 원칙으로 해도 현역이 딱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여론조사 해도 참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의 TV 토론을 의무화시키고. 그렇죠. 아니 지역 케이블에서요. 그렇죠. 지역 케이블로 요즘에는 뭐 유튜브 방송도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한테 공지하고. 그래서 도전자가 자신의 정견을 펼 기회를 줘야죠.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로 완전히 공중전을 다 그렇죠, 하고 일반 도전자는 명함이나 몇 개 나눠주고 해서 불공정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야당으로서 집권당에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도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일치돼야지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진짜 그 얘기는 공론화 많이 돼 있죠. 지역의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그걸 방송해서. 제가 계속 나갈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자고. 근데 이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입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회 이런 게 구성됩니까?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민주당을 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당 관계자한테 질문하시고. 네.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반사 효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못 싸우고 있어도 지지도 높게 나오잖아요. 네. 워낙 지금 윤석열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그래도 지지할 것은 민주당밖에 없는데 제발 좀 잘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하소연하고 있더라고, 하소연. 그래서 제가 당대표 그만둘 때 이제 이재명 네. 대표한테도 말했지만 네.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받은 사람들 이거 부재 법안 지금 올려져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국민 그렇지. 믿고 백신 해라 그러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2,500명이 사망했는데 17명만 지금 인공관계를 인정해서 보상해줬다니까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나고 너무 죄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하 당대표 때 네. 국가를 믿고 백신 다 맞아라 그랬는데 2,500명이 돌아가셨는데 보상도 안 해주는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아 참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얘기할 때 예, 예, 예. 그 TV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광우병 괴담. 어? 예. 근데 후쿠시마까지 괴담을 하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통 보수적인 분들이 항상 저희들 비판할 때 미국 가서 소고기 잘 먹던 민주당 의원들이 왜 와서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우리가 그때 싸웠던 것은 미국인과 동일한 소고기를 수입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되는 노후된 소는 제공이 안 됩니다. 다 수출해버리고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젖소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상도 살잖아요. 계속 우유를 짜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5년 이렇게 나이든 이거를 도축해서 그냥 이거를 가공용으로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축 전염법 개정안을 네. 저희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는 5년 이후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국회의 심의를 해면 상뇌증 이게 광우병 아닙니까? 네. 발생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이것은 수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게 허위사실로 유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괴담입니까? 아니 30개월 이상 된 노후화된 그 SRM 같은 거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그래도 통제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따낸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유럽연합 시장은 아예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가 돼 있습니다. 뭐 대만도 그랬고 우리가 제일 끝에 MB 때 소고기 협상, FTA 재협상 하면서 너무 자주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분노를 왜 괴담으로 매도하십니까? 저도 미국 가서 소고기 먹습니다. 아니, 30개월 이하짜리 신선한 소고기를 미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에도 제공해 주라는 게 뭐 잘못된 투쟁입니까? 그게 괴담입니까? 그게 정말 주권 국가로서 네.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TV 보면 그쪽 나온 패널인가 스피커들 보면 계속 광우병 괴담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괴담, 광우병 괴담.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정말 그 사실을 공부. 아니 보수의 기본이 철저한 사실에 기초한 것인데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앞에서는 정말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청하신 분들 좀 정확하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저에게 좀 간단히 여쭤볼까요? 지금 그 전에 한번 우리 박성중 대변인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네. 예, 그분도 무슨 그 자기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거기서 네. 돈을 봉투를 받아왔고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던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검찰은 말만 퍼뜨리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저희 뭐 비서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때 소회의실에서 저도 있고 네. 저랑 같이 참여해서 티타임 한 의원들 네. 사진이 다 네. 압수수색해서 다 영장에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좌관들도 배석에 있고. 네. 근데 그런 데서 무슨 오히려 그 사진 압수수색한 것이 여기서 돈 봉투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근데 그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의원님도 지금 검찰 소환 일정 뭐 그런 거 나왔나요?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아니 그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실 때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정치인이라 그래도 제가 반격하고 싸워서 그렇지만 한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그냥 아 이게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 교환 교수로 내가 그때 프랑스에 월급도 받고 있었는데 다른 또 내가 무슨 수입을 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기도 지금 애매하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변호사비는 들어가지. 저도 생활이 힘들어요, 사실. 뭐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또 지금도 소환해 가고 있어요. 엊그제도 또 어제도 뭐 누구 소환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좋은데, 아니 문제 있으면 수상한 건 좋은데, 대한민국 검찰 특수 1, 2, 3부가 할 일 없어 1부, 3부는 이재명 대표, 2부는 송영길 대표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제한된 검찰력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무슨 가치관으로 이렇게 검찰력을 배분하는 것인가? 국가의 근간을 빼뜨리는 가장 중요한 범죄 행위, 내란죄가 나올 수 있었던 계엄령 문건, 그 조원천 기무사 사령관이 돌아왔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사도 안 하고 수사도 풀어주고 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권거래소 가서 뭐 이런 주가 조작 행위는 엄단하겠다 그랬지만 예. 지금 그것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지금 강상면 저 사건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박정훈 대령 이거 내가 그 박정훈 대령 얘기 좀 하시죠. 예. 박정훈 대령 이번에 영장 기간 군사법원 판사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알아봤는데 이 네.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분의 이름을 윤유중 공군 중령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판사입니다. 윤우중.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름을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윤유중 공군 중령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이번에 박정훈 대령의 영장을 기각한 군판사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캐비넷 속에 저 송영길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적 긴장을 가지고 책임있게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막 이러고 다니니까 다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저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군판사의 영장 기각 행위로 모든 해병 전우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박정훈 대령과 함께 붉은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와준 해병대 81기 동기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네. 해병대 정신으로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 국정감사 때 해병대 사령관의 양심 선언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 그때는 이제 증인 선수하고 할 테니까 그렇지. 이번 국방위 때 저는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 모든 전우들이 들고 나서서 이 정말 박정훈 대령을 지금 적반하장이잖아요. 도둑을 잡는 경찰을 오히려 몽둥이로 두들겨 펴는 이런 진짜 큰 도적.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범죄적 이 수사 개입 행위를 이번 국감 때 국방에서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참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다. 경로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윤유중 네. 소령 네. 이분이 판사에서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네. 그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윤유중 그 군판사가 영장을 발급하기에는 너무나 객관적 사실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OK해서 갔다가 경북경찰청 이첩을 했는데 이첩하기 바로 직전에 군 국방부 법무관련으로부터 압박성 전화가 온 거잖아요. 장관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것도 부하들하고 같이 스피커폰으로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 외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스피커로 불어 들은 부하 장병들의 증언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네.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거를 유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역 대령이 무슨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렇죠. 뭐 증거도 이미 다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윤유중 그 군판사가 만약 영장을 발부했으면 네. 반드시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국민 여러분 캐비넷 속에 송영길의 캐비넷 속에 이들의 하나하나 행위, 검사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당신이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들이 두려워할 줄 압니다. 대통령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양심선언이 나오게 되고 저들이 감추고자 하는 권력의 비리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국감대 터져나오면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저런 이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말과 이 검찰권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 자신들이 선포하는 것이 많이 정의인 것처럼 이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들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검사들이. 맨 권력의 편에 서서 때려잡는 일만 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공주의와 똑같이 악용해서 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조항조차도 72년 유신헌법 때 박정희 정권에서 집어넣은 이야기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사회민주당까지 모든 진보적 세력을 포괄하는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네. 포괄적 개념으로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들이 이념 철진한 이념이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실용을 얘기하는데 실용도 이념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사고시 실용이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떠들었고 예. 뭐 작년 1년 동안에도 계속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용이 중요하다고 떠들었는데 네. 실용을 해보려는 게 실력이 안 나오잖아. 실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최대 무역적자예요 지금.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뭐 가계부채가 지금 63조입니다. 63조. 그러지 계속 외교관계 안 뚫리지. 그러니까 뭐 실력으로 이제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반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공산 철저한 이념을 들고 나와서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못 가겠군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홍범도 장군을 없애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컴퓨터 뭐야 태블릿 PC 조작해서 지금 구속시켰다는 네. 게 변희재 씨의 일관된 주장 네. 아닙니까? 상당히 변희재 씨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요. 아, 난 장시호가 반드시 저건 양심선언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대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 지금 구슬리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인식되는 순간 저는 양심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의 이 거짓 이 모든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질 날이 커밍 순 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그때 전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저 자서 뭐 책을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네. 9월 달에 한번 저희 지지자들이 네. 송영길 힘들 텐데 뭐 후원하고 싶은데 막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네. 제가 뭐 특별히 합법적으로 지금 후원을 받을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내가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역 위원장도 아니고 아 그러시죠.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네. 저의 쭉 최근 내용들을 정보를 정리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10월 4일부터 이제 그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요. 아직 좀 남았군요. 네,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제목 안 좋아하세요? 제목도 지금 심사숙고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저기 뭐야 그런 이제 뭐라고 출판 활동이라 그럴까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총선이 다가오는데 뭐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아무튼 저는 총선 때 백의종군의 자세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비롯해서 용혜인 후보 같은 훌륭한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총선 때도 나가셔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 지역 그런 데 가서? 글쎄요. 뭐, 그건 뭐 어찌됐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사봉공하겠습니다. 아, 진충보국.
오늘도 바쁘실 텐데 요즘에 송영길 TV에서 그 흥미로운 걸 많이 하시대요 보면. 예, 네, 우리 송영길 TV 많이 좀 봐주세요. 이제 한 거의 8만 7천쯤 됐는데. 와, 놀랍다. 10만이 넘어가야 제가 이 조중동 언론에 맞서 이 송영길의 독자적인 스피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제가 컨텐츠를 좀 계속 좀 새롭게 해서 네.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무튼 내일쯤에 제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쭉 제 강의 검찰학 개론식으로 강연을 찍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걸 지금 이제 자막 처리해서 내일쯤 올리려고 합니다. 아, 잘하시네요. 자, 우리 네. 김 부장님 혹시나 채팅방에서 우리 송영길 대표께 질의하신 거나 그러셨으면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없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담당 PD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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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가 갖고 네. 아, 마지막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네. 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세계 10대 네. 대국으로 해온 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잠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튼튼한 민주 정권을 만들려라는 시련의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네. 격려하면서 힘을 냅시다. 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송영길 의원님이 파이팅 힘내세요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러한 글들이 계속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모셔왔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우리 저 송영길 전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